자, 계산 문제 딱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자, 117번, 348, 117번. 자, 부담부 증여네요. 박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8천만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천만 원. 5천만 원 의미가 없죠?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니까. 그 다음 증여일 현재 증여했네요. 평가한 가액이 5억 원. 자, 그 다음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 차입금, 채무가 1억 있네. 1억 갖고 세금 계산해야 최고액은 미래의 금액이니까 현재 금액 1억. 그 다음 양도가액은 뭐다? 양도가액은 얼마다?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증여했네요. 갑, 을. 자, 증여했을 때 가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5억 원. 자, 이 건물에 차입금, 대출이죠? 차입금이 1억 있다. 증여자, 수증자. 그다음 채무, 이거 차입금이 채무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았네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한다. 그럼 채무 1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다? 4억. 4억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라고요. 그래서 1억은 양도로 보고 4억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럼 계산 날 때는 항상 비율만큼만 계산하죠?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합니다. 그럼 양도가액이 5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이 문제에 얼마? 실거래가액 8천. 그럼 다른 사항이 없다면 양도차액이 4억 2천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다 뭐다? 5분의 1만 계산하는 거예요. 비율만큼만. 20%. 그럼 1억 20%, 1600. 20%, 8400. 그럼 부담부 증여한 증여에 의한 취득가액은 1억, 양도가액은 1억, 취득가액은 1600, 양도차액은 8400, 부담부 증여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양도차익 계산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이거, 1600. 1600이네요.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1억, 양도차익을 물어보면 80, 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럼 우리는 계산은 안 되더라도 뭐는 알아야 돼? 채무는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죠.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갑니다. 120번. 1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상가 건물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이라고요. 이 경우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단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필요 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교로화되는다. 그럼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죠?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5억 원. 빼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잖아.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추계 결정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기다 뭐를 해야 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이 나오네요. 그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니까 순서대로 적어줘야죠. 1순위는 뭐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2순위는 뭐다? 감정가액. 3순위는 환산 취득가액 순서로 매각 만기. 그래서 확인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매매 사례가액 없네. 감정가액 없네. 그럼 뭐를 만들어야 돼? 환산 취득가액.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이네.
자, 물건별 공제율 등기됐죠? 등기됐으니까 몇 프로? 3%. 그래서 취공,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이 아니라 2억이네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2억이라고요. 2억. 2억.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환산 취득가액은 이거는 계산 공제할 때 쓰는 용어고 환산 취득가액은 기준 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양 이거 5억.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4억.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뭐다? 2억. 2분의 1이네.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온다? 2억 5천만 원. 이 2억 5천만 원이 뭐가 된다? 환산 취득가액. 2억 5천만 원. 그럼 반드시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해야죠?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시기 어떻게 된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얼마 나와요, 거기?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2억 원. 곱하기 등기됐으니까 3%. 그럼 계산 공제율은 얼마가 나온다? 6천. 그래서 이게 뭐다? 2억. 6천이 나온다고요. 맞아요? 2억 6천. 2, 3은 6. 6천. 그래서 계산 공제액은 얼마가 나온다? 2억에 3%. 계산 잘해야죠, 이거. 20%면 몇 프로예요? 6천. 아, 3%면 6천. 20%, 30%면 6천. 3%면 6천이 아니라 6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 공제액은 얼마가 나와? 6천. 그럼 합쳐야죠? 총 필요경비는 2억 5,600. 이렇게. 그러면 양도 차액이 5,600 빼면은 4,400이 나오죠? 4,4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얼마가 나오나요? 5,600 빼면 끄트리가 4,400 나오네요. 그러면 2억 얼마가 나온다? 4,400. 근데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무슨 뜻이다? 이해와 이해를 합쳐서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추계 비용이잖아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얼마가 나와? 거기 2억 6천 나왔잖아요. 문제에.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2억 6천이 나와. 그럼 양도 차익을 최소화할 때는 2억 5,600을 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빼야 된다? 2억 6천. 그래야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5억에서 바로 뭐다? 이해를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온다? 2억 4천. 답은 2번이네요. 이거는 계산을 세 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분이 지나요. 자, 첫 번째는 뭐를 구한다? 환산 취득가액을 구해야 돼요. 요 녀석에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라. 2분의 1. 그럼 2억 5천을 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산 공제액을 구하라. 공식이 어떻게 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그래서 2억에 3%. 3%면 600만 원. 그럼 계산 공제액은 600만 원. 그래서 총 필요 경비는 2억 5,600만 원이다. 그럼 이게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화. 이거는 추계 비용이고. 그럼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2억 4천이잖아. 그럼 이해와 이해를 비교해서 큰 거를 빼야 돼. 그래야 최소화되죠? 어떤 게 큰 거야?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억에서 이해를 바로 빼라. 그냥 해봤어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 12번.
자, 12번으로 들어가네요. 이 12번도 요즘에 이게 필수일 것 같아요. 12번. 양도 차익을 구하라. 1세대 1주택. 딱 보니까 얼마에 팔았다. 15억. 고가주택이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고가주택. 자, 그럼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죠. 15억. 빼기 얼마예요?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X. 그럼 반드시 X하면 뭐를 해야 돼? 계산공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원리예요. 여기가 X면 계산공제액을 구해야죠. 그럼 실거래가액에 의한 전체 뭐가 나와? 양도차익. 자, 두 번 계산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에다가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죠? 순서 매가만기. 자, 그럼 매매 사례가액 찾아요. 없네. 감정가액 없네. 그럼 역시 뭐를 만들어줘야 돼?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을 만들어야죠. 12억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겁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80%네요? 5, 8, 40. 80%네. 80% 아닙니까? 그럼 15억의 80%는 8, 5, 40, 8, 1, 8. 얼마다? 1억 2천. 이해의 이름이 뭐다? 환산취득가액이다. 자, 그 다음 계산공제 해야 돼요.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야? 4억. 곱하기 공제율 3%. 그러면 얼마가 나와? 1200. 나왔잖아요. 그럼 총 필요경비는 얼마야? 1억 2천. 1억, 이거 1억 2천이죠? 3, 4는 12. 1200이니까 1200이잖아요. 그럼 1억 뭐다? 3200이 되네요. 1억 2천이니까 이거. 환산취득가액이 80%. 그래서 거기에 해설 보면은 1억 2천. 15억에서 추계로 계산한다. 환산취득가액은 15억이 15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80%니까 얼마야 이거? 12억이죠. 12억 해설 딱 나왔네.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1200. 그럼 총 필요경비는 12억 1200이 나오네. 그럼 1200 빼면은 끄트리가 뭐가 나와? 끄트리가 8800. 그럼 얼마가 나온다? 2억 8800.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일단은 뭐다?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 80%면 12억. 그 다음 계산공제를 하라. 취공. 그래서 1200 합치면 뭐다? 12억 1200. 그럼 88이 떨어지잖아. 이건 전체 양도차익이라. 포인트는 이거야. 고가주택 12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빼줍니다. 어떻게? 곱하기 15억 분의 15억. 얼마를 빼야 돼? 12억을 빼야 초과 부분이 남겠죠? 그럼 15억 중에 3억이야. 그럼 15억 중에 뭐다? 15억 중에 12억은 비과세. 15억 중에 3억만 과세라는 거야. 3, 1은 3, 3, 5, 15. 그럼 몇 프로야 이거? 20%. 2, 8은 16, 2, 8은 16, 2는 4. 그럼 5, 7 이렇게 나오네. 답이 3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되더라도 고가주택이죠? 15억?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들어갑니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야? 12억. 그래서 12억 초과 부분 15억분의 3억 비율만큼 곱한 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입니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20%만큼만 곱한다고요. 12억을 빼서.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124쪽. 124쪽. 아, 124번. 자,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네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자,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비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포인트가 뭐다? 주거지역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부수토지 범위가 바뀌었죠? 주상공은 정착면적의 3배까지예요. 녹지지역은 5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봅니다. 주거지역 존재. 그러면 뭐를 물어봐?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을 구하라. 그럼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구분해야죠?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건물의 용도. 자, 주택은 80. 상가는 120. 이거 주택. 상가. 그럼 주택이 작으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보죠? 그럼 이에는 비과세. 이에는 과세되는 거. 그럼 이해를 물어보네. 건물은 120이 과세입니다. 그럼 답이 1번, 2번, 3번이 중의 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주택이고 이거는 상가니까 땅을 안 분해해야 됩니다. 나눠야죠.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나눠야 된다고요? 부속 토지가 800이잖아. 800. 그럼 800 곱하기 전체 연면적이 200이죠? 200분의 80. 그럼 여기는 800 곱하기 200분의 뭐다? 120.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그럼 약분 되죠? 320. 이 사니까 여기는 뭐다? 500 사잖아요. 2 사는 8. 480. 그럼 합치면 뭐다? 800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거지역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분한 땅은 이렇게 돼. 안분한 땅 한도가 있죠? 그럼 여기다 뭐다? 80에다가 3배를 곱해. 한도가. 그럼 3배를 곱하면 300이 한도입니다. 38 뭐다? 24. 240이 법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그럼 안분한 땅과 한도를 비교해서 뭐다?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고요. 이해를. 그럼 여기는 넓잖아. 그럼 빼. 그럼 320에서 240을 빼니까 얼마가 돼? 80. 이거는 땅 판 걸로 와서 부수토지는 56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첫째는 안분하라. 그 다음 부속토지 한도를 구하라. 240. 둘 중 비교해서 큰 면적이 아니라 작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한도가 240. 한도를 넘어갔잖아. 80. 그럼 그는 땅 판 걸로 가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2번으로 가면 안 돼요. 3번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계산은 못하더라도 뭐는 알아야 돼요? 부수토지 한도.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5배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럼 3배. 요거는 알고 가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 문제, 중요한 것만 풀어갑니다. 응용 문제.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응용 문제 5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중요한 것만 풀어요. 중요한 것만. 5페이지. 자, 1번. 우리는 1번 배우는 거죠. 뭐를 배운다? 과세 요건 몇 개? 네 가지. 네 가지잖아. 뭐 빼고? 1번 빼고 답이네. 1번 빼고 답이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 자차를 붙이고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 그래요. 1번이네 답이. 자, 그다음 2번. 자, 우리나라 조세 원칙이야. 이 조세 부과의 원칙이다. 조세야, 조세.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조세가 세금이잖아요. 조세 부과 원칙은 네 가지밖에 없어. 딱 네 가지가 뭐다? 실, 신, 근조야. 이 네 가지가 아닌 거는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네 가지만 알면 돼. 실, 신, 근조. 무슨 원칙? 조세 부과.
세금, 세금의 원칙, 실신근조. 자, 실이 뭐다? 실질과세. 모든 세금은 실질 내용으로 과세하죠? 배웠잖아, 우리가. 공부는 주거용이다. 실질은 상가로 사용한다. 상가로 과세합니다. 실질. 그 다음 신은 뭐다? 신이 성질의 원칙. 그래서 납세자나 세무 공무원은 뭐다? 뭐다? 성실하게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글자 그대로 신의가 있고 성실해야 돼요.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근거과세. 근. 그래서 납세자나 뭐다? 법인은 장부를 갖춰라. 그래서 장부를 갖추고 근거자료를 만들어놔라. 그래야 공무원이 그거 보고 세금을 계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장부 등을 갖춰라.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라. 근거과세 원칙이다. 그리고 조가 뭐다? 조세감면사후거래. 조세감면사후거래. 자, 법에 의해서 세금을 깎아줬어. 감면. 그럼 정부는 그냥 놔두지 않죠. 사후관리가 들어가요. 원래 목적대로 쓰나 안 쓰나. 감면받아갖고. 만약에 목적세도 목적대로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감면해준 세금을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해버립니다. 게다가 감면해주면 사후관리가 들어가야죠. 그렇잖아. 원래 용도대로 안 쓰면 추징해버려야죠. 이자 붙여서. 네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세법 적용 원칙이다. 자, 우리는 조세 네 가지 실신근조. 나머지는 세법 적용 원칙이에요. 뭐 조세감면 사후관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딱 출제 안 된다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조세 부과의 원칙은 네 개 실신근조. 나머지는 세법 적용 원칙이라고 그런다. 참고만 알아둬요. 자, 03번. 자, 03번으로 들어갑니다. 조세 납부 방법, 분할 납부가 되는 것, 둘 다 가능한 것. 자, 기억은, 자, 거기 박스를 봐요. 박스 보세요, 박스. 자, 밑에 해설. 종합소득세는 분할 납부만 됩니다. 물납이 안 돼. 종합부동산세도 분할 납부만 됩니다.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분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이네요. 그죠?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04번. 자, 응용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04번. 자, 부동산 관련된 조세 중 분할 납부만 인정되는 거. 분할 납부만.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죠? 그 다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이것도 분할 납부만 가능합니다. 오. 분할 납부만 가능해요. 소방분 지역자본세 개정 분할 납부. 종부세도 분할 납부만. 양도세도 분할 납부만.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다섯 개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5번이에요, 5번.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8페이지로 들어갑니다. 07번. 이거 다 옛날에 다 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들어갑니다. 11쪽, 11번. 목적세 중 국세잖아요. 목적세 중 국세죠? 자, 농특세는 뭐다? 국세에 대한 목적세는 해설 나왔잖아. 농교교.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찌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국세니까 1번이지. 만약에 11번이 지방세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4번으로가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5번. 중요한 것만 한다 그랬어요.
이 15번이 이번에 단독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15번. 다음 각 조세에 독립세와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자, 우리가 부가세는 몇 개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지방개혁세, 농특세. 자, 밑에 해설. 자, 취득세는 둘 다 붙죠? 자, 농특세는 뭐에 붙어? 2%에 10이 붙어요. 그 다음 지방개혁세는 어떻게 붙어? 2%를 뺀 20% 지방개혁세가 붙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개혁세, 재산세도 지방개혁세.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분은 제외합니다. 20% 따질 때. 종부세는 농특세, 양도세는 없어. 납부세에게 뭐에 붙어? 감면세에게 농특세가 붙어요. 감면 받으면 농특세 20%는 취득세에 붙고, 뭐에 붙어 그 다음? 등록면허세에 붙고 양도소득세에 붙어. 한 번 내는 세금을 감면받죠? 그 중에 20%는 농특세를 붙는다.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취득세, 과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제외. 중과기준세율은 2%잖아. 2%에 10, 농특세만 붙어요. 20% 지방교육세 안 붙는다고요. 제외. 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도 도시지역분 제외입니다. 도시지역분 왜? 제외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과로가. 자, 15번. 자, 종부세는 뭐가 붙어? 농특세 20%. 납부세액이죠? 그 다음 2번. 취득세의 농특세는 2%에 몇이 붙어? 10.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20% 줬죠? 근데 과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죠. 아, 2%짜리는 2%에 10. 농특세만 붙어요. 지방교육세는 제외. 답이 3번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자, 도시지역분 제외. 지방교육세 20%가 붙죠?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없어. 감면세액이 20%가 붙어요. 그래서 과로를 물어보면 제외입니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이네요. 중과기준세율 2%잖아요. 그럼 취득세 2% 내고 2%에 10은 농특세를 낸다. 지방교육세는 없어요. 2%짜리니까. 자, 16번. 16번 넘어가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 국세, 목적세, 부가세. 그럼 부가세 두 개잖아요. 농특세 아니면 지방교육세. 그럼 국세니까 농특세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국세니까 만약에 지방교육세를 물어보면 지방교육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 부가세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찌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지방세는 지방교육세하고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그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변기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두 개. 지방교육세, 농특세. 그럼 국세를 물어보니까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물어보면 지방세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 자, 모든 세금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를 거칩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박스. 이거 다 옛날에 풀었어요, 우리가. 자, 몇 번을 풀어봅니까? 19번.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19번. 자, 부동산 양도 단계. 양도 단계죠? 자, 취득세는 오로지 무슨 단계? 취득 단계. 왼쪽부터의 등록면허세도 취득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만. 개인지방소득세는 보유양도만. 보유양도. 그러니까 양도에 관련이 있네. 그 다음 종합소득세는 소득은 보유양도. 보유양도죠? 자, 오른쪽. 재산세는 보유만. 지방개혁세는 취득보유. 인지세는 사고팔고 보유양도. 틀렸죠? 사고팔고 취득양도. 보유랑은 관련이 없어요.
농특세는 다 취득 보유 양도, 소방부는 오로지 보유만. 그럼 양도 단계잖아. 그럼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개네. 거기 해설 나왔잖아요. 몇 번? 이응. 양도 단계. 치읓. 양도 단계. 오른쪽. 리을. 양도 단계. 시옷, 시옷. 양도 단계. 지읒. 양도 단계. 그럼 몇 개? 네 개.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관련 있는 거는 뭐다? 이응, 지읒,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옷, 지읒. 반드시 정리해야 돼. 취득, 보유, 양도요. 자,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 저 아까 옛날에 했었잖아요. 자, 19쪽으로 들어갑니다. 26번. 자, 26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신고 의무를 안 했다. 신고 의무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틀린 것. 뭐가 답이다? 재산세. 재산세는 오로지 가상금만 붙어요. 나머지는 다 가산세 붙는다고요. 한 번 내는 세금. 다 가산세 붙죠. 그러나 1번 종합부동산세도 뭐다?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그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1번도. 그래서 정답은 5번 가상금만 있다. 자, 27번.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다. 가산세는 뭐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세목. 가산세는 의무를 불리행한 거죠? 의무. 불리행하면 세금이 늘어난다. 세목. 똑같잖아. 그럼 지방세를 감면받으면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방세의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몇 프로부터? 1일 지방세는 0.022%요. 한도가 있죠?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한다. 1일 0.02. 0.022부터요. 그러나 한도를 물어보네. 한도를 물어보네요. 75 체납된 조세에 뭐다? 해당 세액의 75%를 한도로 한다. 맞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 물어볼 때는 0.022씩부터요. 그리고 본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지방개혁세는 부가세죠? 게다가 납부 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는 적용해요. 하루하루 따지는 거니까. 뭐는 적용하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네요. 농특세, 지방개혁세는 본세에 함께 내는 부가세잖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잖아. 그러니까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는 거기 때문에 붙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5번이네요. 27번의 답은 5번이다.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0번을 한번 보자고요. 자, 가산세 감면 괄호넣기네요. 괄호넣기입니다. 박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지 제출한 무신고했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기한호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럼 기한호 신고는 6개월 이내야 하잖아. 그래서 1개월 이내하면 50% 깎아주고 1개월 초과해서 3개월 이내하면 30% 깎아주고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하면 20%, 5, 3, 2, 공제율이, 감면율이. 그래서 기억, 1개월 이내는 몇 프로? 몇 프로 깎아줘? 50%. 니은은 1개월 초과해서 3개월 이내는 30% 깎아줘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는 20, 기한호 신고예요. 50, 30, 20. 숫자만 정리해 두라고요. 숫자만 계산 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느냐?
24쪽. 자, 이번에 성립시기는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성립시기는 필수라고요. 34번. 재산세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자, 사업소분주민세 4주는 7 하나예요. 일반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틀렸죠? 그냥 과세기준일이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종부세는 재산세랑 똑같죠?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맞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냥 과세기준일 7월 1일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쭉 해보시고 다 옛날에 다 해본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37번 응용문제입니다. 성립시기.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가산세는 가산할 뭐다, 지방세, 본세 납부함 의무가 성립할 때,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시 부과할 때 땡. 수시로 시작하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답이 5번이네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38번. 납세 의무 성립 시 또 나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 이건 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종부세의 농특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는 이게 본세잖아.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죠? 그러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하지. 농어촌특별 종부세의 농특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랑 같이 성립하니까 본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똑같이 한다 이거죠. 6월 1일. 자, 그 다음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죠? 그럼 양도세. 양도세의 10%는 뭘로 함께 내? 지방소득세를 함께 내는 거야. 10%. 그럼 지방소득세도 뭐다? 독립세인데 양도세가 요게 뭐다?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도 양도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를 본세라 그러잖아요. 본세가 성립되면 같이 성립한다. 근데 본세를 길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과세 표지되는 소득세, 본세. 아, 본세가 성립하는 10%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줄여서 본세. 자, 4주. 벌써 답이 7 하나지. 6 하나가 아니라 7 하나. 자, 종부세 똑같은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39번. 자, 납세 의무 성립시기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지급할 때 땡.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예정이 나오면 우리 아까 배웠죠? 말일날 성립한다. 자, 농어촌특별세잖아. 이 농특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해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랑 성립하니까 틀렸네. 자, 농어촌특별세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기역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뭐다 이거? 리을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그냥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를 안 했잖아. 그건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지나면 붙는 거잖아.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합니다. 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납부를 안 하죠? 하루만 납부 안 하더라도 몇
10%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어 3%. 그럼 3%는 언제 성립해요?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맞는 지문. 자, 그다음 납부 지연가산세잖아. 납부 지연가산세죠? 이거는 뭐다? 법정 납부 기한이 경과 후 1일마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뭐다? 고지서가 날라와 3%에 대한 가산세를 얘기하는 거고 납부 지연 가산세. 미음은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야. 1일 가산세. 그래서 리을은 3%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서 붙고 1일 가산세는 역시마다 1일마다 경과하면 붙는다.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3%짜리.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하고. 자, 1일. 1일이 1일 가서 0.0, 0.022. 그럼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성립하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44번. 자, 부동산을 양도했다. 예정신고. 예정신고에 대한 성립시기를 물어보네. 자, 7월 20일이잖아. 이날이 뭐다? 양도일.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야? 말일부터. 7월 말일. 몇 개월 이내? 2개월. 9월 30일까지 하는 거지. 예정신고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봐?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보면 답이 3번이야. 근데 성립시기 언제 성립해?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날 성립하는 거야. 말일날 성립. 여기 2개월은 뭐다? 신고 기한이에요. 말일이 답이라고요. 2번. 7월 말일날 성립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을 물어보면 7월 말일. 신고기한을 물어보면 9월 30일이라고요. 그러나 성립시기를 물어보면 7월 말일. 그러나 답이 2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끝났네요. 성립, 확정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이 끝나면은 뭐가 돼야 돼, 이제? 확정하고 소멸 단계가 나오죠? 자, 4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4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43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할 때 정부 결정이 없 어떤 걸로 보는 세목은 딱 하나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결정.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라고요. 밑에서를 잘 봐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로 돌아간다. 소멸. 자, 우리가 법에서 소멸되는 사유는 5개가 있어요. 5개 뭐가 있죠? 자, 해설,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럼 기역, 납부충당 5, 소멸시효 5,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니라 이전받는 승계사유입니다. X, 제척기간이 만료 5, 그 다음 납세무자의 사망이 돼서 상속을 이어받았죠? 이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이전받는 승계사유다. 그럼 답은 3개네요. 3개예요. 3개 다 옛날에 했던 거 또 반복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45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똑같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모든 세금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요. 원칙은 5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은 뭐다? 10년까지 늘어나.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는 제척기간이 길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7년이 없어. 무신고는 원칙이 10년, 무신고나 사기부정은 15년까지만 늘어나.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출처 제외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길다. 자, 46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자, 사기부정, 양도세, 일반적인 조세죠?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답이 4번. 다 풀어본 거예요, 이거. 우리 다 풀어봤다고, 옛날에. 자, 그럼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47번. 자, 다음은 부과기간의 제척기간이다. 1번. 사기부정은 열받아라. 무조건 10년. 소득세니까. 상속세, 증여세라면 15년으로 늘어나요. 소득세. 그 다음, 2번은 뭐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무칠례, 7년. 그럼 과소는 몇 년? 5년이죠. 10년이 아니라 5년. 그러니까 사기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다 5년으로 돌아가요. 답이 3번.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취득세, 무신고. 몇 년? 7년. 자, 부담부정에는 상속과 증여가 섞여 있죠? 그럼 양도세는 뭐다?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잖아요. 그래서 증여가 섞여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과 동일하다. 10년, 15년, 15년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양도세 제척기간과 동일하면 안 돼요. 출신이 증여이기 때문에. 자, 48번. 국세기본법상, 지방세기본법상, 소멸사유증 틀린 것. 1번.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이게 중요한 거야. 제척기간의 기산일. 5년, 7년, 10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7년, 10년을 따집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다섯 글자로 뭐다? 과세 기준일이다.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지죠? 금액 갖고 5억과 5천만 원 이상. 그럼 5억 이상 국세는 10년.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 자, 5천만 원 미만은 지방세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그래서 5억 이상은 10년.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 국세. 5천만 원 이상은 지방세 10년. 5천만 원 미만은 5년. 자, 10년 아니면 5년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자, 4번. 부가이 제척기간에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전쟁이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어요. 그럼 중단이나 정지 사유는 소멸시효에만 있다. 이거 이번에 나올 차례입니다. 자, 소멸시효 원칙 5년.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죠? 5년.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자,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4년 버텼어. 그럼 이제 몇 년 남았다? 1년. 자,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뭐다? 중단이 있다. 그럼 중단 사유는 뭐다? 진행이 안 돼요. 이게 4년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게 중단입니다. 중단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4년을 인정해. 이게 중지 사유야. 인정해. 이게 중지는 뭐다? 나머지 이제 1년. 1년만 버티면 세금이 안 내. 요렇게. 그래서 중단과 정지. 왜 중단을 만들었어? 세금 낼 의사가 없어. 그래서 중단이란 법을 만들어서 계속 5년이야. 근데 정지는 4년을 인정해. 나머지 갖고 1년 갖고 따진다. 그래서 5번.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세금 낼 의사가 없다. 이게 중지사유야. 네 개밖에 없어. 근데 천압, 체납 처분을 유예시켰다.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기간자가 들어가면 정지사유입니다. 그래도 밑에 해설 나왔잖아. 1번, 2번, 3번 뭐다? 1자 중단사유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정지사유는 다 뭐다? 기간이 다 들어가. 기간이 들어가는 거는 정지사유다. 기간이 없는 거는 중지사유. 딱 네 가지만 알면 돼. 나머지는 다 정지사유다.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으니까 4년을 인정해서 나머지 1년 갖고 따진다는 뜻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